서울 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는 이때가 스타에게 꼭 고비인 것만은 아니다. 스포트라이트에 지친 이에겐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되고 군필자가 된 후에는 이미지가 반응하기도 한다.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스타들이 조만간 사회로 복귀한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 30일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방송인 한광희 30 그룹 SS301위 김영준 30일 배우 정희로 30일 가 주인공이다. 2017년 2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한 김준수는 현 제 경기남부지 반경찰청 홍보단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다. 홍보단에는 지난해 4월 입대한 김영준이 함께 있다. 두 사람은 경찰체 성범죄 예방 콘서트, 경찰의 날 기념 어울림 음악회 등 다양한 공익 행사에서 노래했다. 특히 오는 11월 제대하는 김준수를 놓고 연예계 관심은 뜨겁다. 뮤지컬 엘리자벳, 리안 그레이, 데스노트, 모차르트 등에 출연하며 보여준 티켓 파워 때문이다. 김준수는 복귀작을 놓고 뮤지컬 제작사들 및 소속사 시제스 엔터테인먼트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열창하는 김준수, 서울 는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 린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식전 공연에서 경기남부경찰보단 김준수, 시아준수가 열창하고 있다. 2017년 10월 20일 scoop@yna.co.kr 국민예능 MBC 무한도전에서 활약한 한광희는 12월 대응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3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소한 그는 특기를 살려 육군 전문 기병 중 군악기에 합격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방부 군악대대 군악병으로 복무 중이다.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한 그는 지난해 1월 스타제국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종합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 추성훈 소속사 본부 ENT와 전속 계약을 했다. 군복을 벗는 대로 이곳에서 새롭게 예능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연 토크 콘서트 사회보는 한광희, 서울 는 연합뉴스 임원정 기자 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 구강당에서 열린 금연 하이파이브 토크 콘서트에서 한광희 형 오른쪽 이사회를 맡고 있다. 금연 토크 콘서트는 담배를 끄는 장병이 경험담을 들려주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017년 9월 13일 kane@yna.co.kr 정의로는 2016년 12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이듬해 1월부터 서울 서초구립 서초요양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오는 11월 소집 해제를 앞뒀다. 데뷔 전 교통사고를 당한 그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 사유가 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작년 6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서초요양센터에 2천만 원을 기부해 잔잔한 화제가 됐다. 거침없이 하이킥, 돌아온 일쯤에, 해를 품은 달 등 드라마로 아시. 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인생이 막을 어떻게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희로와 함께해요. 서울 는 연합뉴스 진현수 기자 등 배우 정희로 왼쪽 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일대에서 2017 서리 풀 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린 방배 카페골목 한마음 축제에서 아스팔트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17년 9월 24일 CLAP@yna.co.kr 2018년 9월 24일 6시 송곳